제17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를 딛고 야구 꿈나무들이 실력을 겨루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스트레칭을 하는 선수들. 볼을 던지며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선 승리를 위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되게 힘들게 연습했는데 힘들게 연습한 걸 지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초등 야구의 산실, 제17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회 최다 우승팀인 가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 차지한 역삼초와 도신, 강남, 이수초등학교 등 야구 명문 초등학교 24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선수와 감독, 심판 등 경기 윤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별도의 개막 행사 없이 바로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12일 예선에선 상일초와 포니 연맹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인원초와 도신, 백운초 등 10개 팀이 맞붙었습니다. 이날 예선에선 상일초등학교 임태강 선수와 도곡초등학교 권혁준 선수가 각각 1점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구 경기가 열리지 못했으나 이번 딜라이브 야구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야구 유망주들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야구 꿈나무들이 진검승부를 펼칠 제17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는 오는 26일 결승전까지 15일간의 랠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딜레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